울산 대곡천, 방구대 암각화는 언제 우리 곁으로 왔을까요?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방구대 암각화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50년. 이제 암각화의 고래들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고래들의 항해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려 합니다. 방구대 암각화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 방구대 암각화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시각들, 전문가들의 시선과 그곳에 텃닦고 생활해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려 합니다. 고래들이 힘차게 유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려 합니다. 7000년 전 시작된 방구대 암각화를 오늘의 시선으로 돌아보고 내일로 연결하는 작업, 그 작업을 우리가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별빛들의 시작은 지금이 아닙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들이 오래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오랜 과거와 현재의 순간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방구대 암각화를 그린 그들은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공간을 공유합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끊임없는 현재가 모여 과거가 되고 그 현재는 미래라는 이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공간을 메웁니다. 거북 형상을 한 대곡리 어느 골짜기 절벽면에 그들은 왜 고래를, 호랑이를, 사슴을, 새끼 뱀 짐승을 새겼을까요? 그들의 치열한 생활 터전이었을지도,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터부였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 과거 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7000년 전 방구대 암각화, 그곳으로 가는 길목. 길모퉁이를 돌아서면 만나는 첫 집, 소담한 정자 집청정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궁금했을까요? 분홍빛 선명한 이름 모를 꽃이 흙담을 넘어 바깥의 공기와 마주합니다. 담장 안으로 보이는 정자의 처마 끝이 예스러움을 더합니다. 그 세월의 흔적만큼 들려줄 이야기가 많을 듯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집청정 주인장 최원석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 그 집청정은 원래 이제 저희가 그 이조에서 입항족에서 이조에서 이렇게 이제 경주죠. 경주 지금 내남입니다. 내남에서 이렇게 이제 별서처럼 서식이 외가 지어놓은 건데 큰 의미 없이 지으셨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곳이 알려지면서 많은 그 선비들이 이곳을 즐겨 찾아가지고 어떤 뭐 논의를 하는 장소라든지 교류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많이 알려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 전 방구대 암각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농사를 사연 때 맞기 전에 한 20마지기 이상의 우리 농토가 있기 때문에 소를 항상 거리 올려가지고 산에 올려가 몰아오고 이래.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말경 4학년 때 이래 했는데 소들이 암각화 거리 건네가 그 강 건너로 소가 올라왔는데 보면 없어. 그러면 강 건너로 그쪽 가보면 그 뒤에 암각화 뒤에 저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리 가면은 이제 소가 거기 있으니까 그 우리가 건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건네가야 되니까 헤엄을 치고 뚝다리가 이래 있어. 보가 큰 보라 하는 보가 있어서 거리 건네가가지고 이제
이래 보면은 또 소나기가 여름에는 자주 오거든요. 그 바위 밑에, 안각화 바위 밑에 그 소나기 피하고 그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비가 또 그치면 이제 해가 질라 크면은 소 몰고 오고 그런 추억도 그 앞에 애가 지금은 막 흙 바닥 끝이 이래 있지만 그때는 백사장 끝이 모래가 쫙 있어가 좋았어요. 그 앞에 주로 이제 수영장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 놀러 가면은 이쪽을 이리는 그래 백사장이 없었어요. 전 자갈이고 거기는 백사장이 딱 앞에 이래 한 100m 정도 쫙 깔리가 있어서 강건으로 안각화 앞으로. 그 저희가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천전리 쪽에 그 자주 물놀이를 자주 갔었어요. 자주 가면은 여름철인데도 이 해가 없을 때는 좀 추워요. 추워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 움푹 패인 그 바위, 지금은 공룡 발자국이라고 아는데 거기 엉덩이를 담그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지금 와서는 이제 공룡 발자국 알았는데 그 주변에 그렇게 자주 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방구대 안각화 쪽으로 많이 갔는데 여기가 65년대 때 막아지면서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물을 쓰는 양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이제 얼음이 여기는 또 추워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얼었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스케이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얼음 한 조각을 이렇게 깨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그 안각화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가면은 안각까지 그 바로 그 바위면까지 얼어 있었어요. 우리가 컴보로 하는 컴보 초이까지 얼어 있었는데 바로 얼음 위에서 안각화를 이렇게 들여다봤죠.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얼음 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새끼 어벙고래. 그게 보이면은 아 안각화 거의 드러날 때쯤 됐구나. 물이 맑아가지고 얼음 속을 통해가지고 그거 다 보였어요. 이제 그렇게 하던 놀던 기억들이 지금 나죠. 방구대 암각화를 문명대 교수에게 소개한 분이 선친이신 고 최경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들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 문 교수님께서 울주 군에 있는 문화재 조사를 하던 중에 마지막에 여기 방고사지 절터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하시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댐이 막아지면서 이쪽 그 현재 들어오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들어오면서 첫 집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집도 좀 오래된 그런 건물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뭔가 물어보면은 뭔가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리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진께서 묻는 것에는 뭐 큰 뭐 답변을 안 하시고 처음에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방구대 그 글씨라든지 학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뭐 안내를 좀 어디 뭐 좀 해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좀 물으시니까 천전리 쪽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중에 이상한 것이 좀 있는데 너무 궁금했다 이런 분이 오셨을 때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가셔가지고 주위에 흩어져 있는 그 뭐 헌금 조각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는 과정에서 그런 문양을 이제 보시게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선진께서는 그쪽에 저희가 논이 있었어요. 논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거기 또 뭐 논에 물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주변 그 계곡을 수시로 드나드셨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또 특히 이제 또 바위에 이런 데 글씨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주위를 많이 안 살펴보셨겠나 싶어요. 그래도 중에 이제 뭔가를 발견하셨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글씨도 아닌 그림 같은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분이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면은 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 같아요. 암각화는 암각화를 연구하는 분에게 운명처럼 다가갑니다. 현재 한국암각화학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이하우 교수님의 암각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암각화를 만난 것은 다른 분이 들으면 우습겠지만은 저는 운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985년경에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그 당시 여기는 물이 차 있었고요. 이래서 저 건너편에서 건너편에 있는 안각화를 바라보는 그 순간 연어 아시죠? 고향을 찾아오는. 마치 이 방구대 안각화를 통해서 저는 그것이 타임캡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 혼자만의 착각이겠지만 수천 년 전 신석기 시대의 어떤 예술가가 그림을 남기고 그리고 다시 또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이하우라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이곳을 찾았다 하는 그런 감동을 저는 이 방구대에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가 암각화 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필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구대 암각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들의 방구대 암각화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